파우라 코토 첫 번째 영상과 같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 다른 겁니다. 이번에 버스 타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운전하는 영상이었으니까요.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뉴질랜드 면허증이겠죠. 물론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뉴질랜드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운전 면허증에 대한 영상이라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뉴질랜드의 운전 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 자동차에서부터 오토바이, 버스, 택시 또는 포크리프트 같은 특별한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면허까지 다양한데요. 오늘 다룰 것은 일반 자동차 면허증 클래스 1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면허증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동차 면허증을 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 사람과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면허증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한국 면허증을 이 나라 면허증으로 변환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허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의 러너, 그리고 제한된 이란 뜻의 restricted,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득 찬 또는 완전한 이란 뜻의 full license,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learner license, restricted license, full license 이렇게 부르죠. Learner license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Learner licens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필기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로드코드 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NJTA에서 만든 온라인 로드코드 배우기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시험 칠 준비가 되셨다면 신청을 하러 가야겠죠. 신청할 때는 신청비 48불 20, 그리고 러너 라이센스 시험비 45불 70을 내야 합니다. 왜 신청비와 시험비가 따로 있을까요? 그건 만약 시험을 쳤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시험을 칠 때는 신청비는 안 내고 시험비만 내면 됩니다. 참고로 시험 날짜를 잡아놓고 취소나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적어도 시험 날짜 이틀 전까지만 취소나 변경을 한다면 수수료 없이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면 16불 40센트 수수료가 나갑니다. 만약에 이틀 전까지 취소나 변경을 하지 못했다면 환불은 받지 못하는 거죠. 저기에서 이틀은 워킹 데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말은 그 이틀에서 제외가 되겠죠.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폼을 작성해서 가까운 또는 원하는 운전면허 신청 시험 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는 여기에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신청서와 신분증명서, 여권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 두 개를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서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하고 시력 검사에서 통과를 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그 자리에서 찍으니까 시험 신청을 하러 가실 때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사진을 찍고 디지털 사인을 하고 신청비를 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아무도 시험 보는 사람이 없고 그 시간에 시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날짜와 시험 시간이 정해졌다면 10분 전까지는 도착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되며 총 3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중에 적어도 32개를 맞춰야 통과가 되고요. 답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답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35문제에서 32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세 문제까지는 틀려도 괜찮죠. 그래서 세 개를 틀리고 네 개째를 틀렸다 그러면 바로 탈락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합격하면 바로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요. 종이로 된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정식 면허증은 며칠 지나서 집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러너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나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지켜야 하는 컨디션이 몇 개 있어요. 첫째, 혼자 운전할 수 없고
옆에 슈퍼바이저가 꼭 같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풀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사람이 슈퍼바이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외에 다른 사람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뒤 유리에 L자 L을 붙여야 하고요. 이게 L로 보이나요? L 이렇게 L이죠. 둘째,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뒤 유리에 L자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그 L이 뜻하는 것은 러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L이 있는데. 그리고 셋째, 차에 다른 사람을 태우고 싶을 때는 슈퍼바이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러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때 알아야 할 더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카카푸나고요. 그리고 면허증 시험 신청은 여기 AA에서 하시면 AA 보여드리려고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을 다 닫았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문을 닫았네요. 보통 이렇게 시간에 문을 엽니다. 위켄드, 주말, 그리고 주중에는 이런 식으로 일요일은 문을 닫네요. 필기시험은 꼭 신청서를 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행시험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러너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나면 Restricted License 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신청은 러너 때와 마찬가지로 DL1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분증과 같이 운전면허 신청기관에 가면 시력검사하고 사진 찍고 시험비와 신청비를 내면 Restricted 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stricted 시험은 주행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행시험은 본인 자동차로 시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시험 감독관은 먼저 차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차는 WOF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의 차여야 합니다. 특별히 타이어 상태, 와이퍼 작동 상태, 깜빡이, 그리고 라이트, 빨간불이나 브레이크 등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잘 들어오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을 때 하나라도 작동이 안 되면 그날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 상태를 꼭 확인하고 시험 보러 가세요. 그리고 L 표시도 유리창에 붙이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또한 시험 보러 갈 때 혼자서 운전을 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러너는 혼자 운전할 수 없다는 거. 주행시험은 1시간가량 진행이 되며 그중 주행시간은 45분, 15분은 시험 시작 전 자동차 체크와 시험 결과 전달 또는 피드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러너 라이센스와 마찬가지로 합격을 하면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주며 며칠 뒤에 집으로 면허증이 날라오죠. Restricted License를 취득하면 이제부터 혼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저가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 안 됩니다.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자, 자녀 또는 같이 살고 있는 친척 또는 본인이 메인 보호자 자격으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컨디션은 이 링크를 확인하세요. 리스트릭티드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드디어 풀 라이센스 주행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5살 미만인 사람은 리스트릭티드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18개월이 지나야 하고 25살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후에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라이빙 코스를 수료한 사람이면 각각 12개월 그리고 3개월로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Advanced Driving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모든 링크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거기에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험 신청서는 러너 리스트릭티드 라이센스와 똑같고요. 같은 절차를 밟아서 시험 신청을 하고 주행 시험 날짜를 예약한 후에 리스트릭티드 주행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면 됩니다. 풀 라이센스 주행 시험은 리스트릭트 때 주행시험보다 짧아서 한 30분 정도 됩니다. 풀 라이센스 시험을 통과하면 클래스 1 차량을 아무런 제약 없이 운전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임시면허증이 먼저 나오고 정식 면허증은 집으로 날아갑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클래스 1 뉴질랜드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에는 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꾸준히 올라오는 유익한 뉴질랜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